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시나리오 2탄, 표 원기, 국민의 힘을 보아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 원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표 원기는 오픈 카톡에 제가 제보망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이제 제보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한인사님께서 제보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표 원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사전투표함에다가 그날 사전투표했던 모든 그 표수의 20%를 총 표수의 사전투표수의 20%를 추가로 민주당 것에만 도장을 찍어가지고 표가 추가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가설입니다. 자, 그럼 그 표원기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A-라는 것은 조작 후의 값입니다. 조작 후 예상 값이고 B-C-C-는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세 번째 후보, 물론 D-E-F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T는 전체 사전 총 투표수의 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첫 번째로 이제 민주당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어떤 표가 더해지냐? 총 투표수에서 특정한 상수를 곱한 내용이 더해집니다. 이 수치는 서울에서는 25% 정도 예상되고요. 나머지는 전국에서 20% 정도로 거의 일정한 수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수가 표갈기보다 상수가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B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수치나 그 원래 수치나 변함이 없고요.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후보만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체 투표수는 또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20%. 여기서는 이제 P가 20%가 되는데 1 더하기 P니까 원래 숫자에 20%를 더한 숫자로 이총 투표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간단한 표 원기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원기 역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진 않겠고요. 이 역공식은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조작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면 원래의 투표 숫자들은 민주당, 통합당, 기타 여러 가지 무소속이나 다른 당의 수치들을 거의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인데요. 민주당이 400, 그리고 통합당이 500, 그리고 무소속이 100으로 해서 통합당이 이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체 표수는 1000인데요. 여기서 그러면은 1000에 20%를 추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00에 20%는 200표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600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그대로고요. 무소속도 그대로고요. 다른 후보들 다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합계는 또 이렇게 200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가 될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시나리오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갈기와 그 표원기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한번 오차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는 조금 이제 확대된 모습인데 그래도 좀 이제 눈이 아프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표갈기는 1후보, 2후보의 관계에서는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하지만 3후보, 4후보, 5후보 이렇게 다리 뒤쪽 후보로 갈수록 그 오차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고 더 줄일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그 부분을 이제 일반적인 자연적인 오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 원기 모델로 했을 경우에 1번, 2번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표갈기보다는 오차가 좀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을 조금 더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고려해 볼때 어느 정도 이 부분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 이 뒤에 나머지 1, 2 후보 이외에 그 뒷부분 모든 후보에 대해서는 오차가 표갈기보다 훨씬 더 오차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갈기 모델보다는 표 원기 모델이 이제 전체 표가 늘어났을 때 모든 다른 후보가 다 똑같이 변동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표 배분이라는
표 배분이라는 또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글자가 많아서 복잡하죠. 근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쭉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외를 하게 된 원인을 좀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 엉기와 표 배분은 20%의 표가 이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표 엉기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갈기와 표 엉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표갈기를 상당히 유력한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표 엉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의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작 방법인데요. 표갈기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전체 중에서 T당의 일부 표를 그리고 그 표의 일정 퍼센트를 그러니까 이제 그 조작 표갈기 함수라고 상수라고 했는데 4나 5나 6이나 그런 내용들을 M당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서버에 조작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표 옮기인데요. 표 옮기는 사전 투표 중에서 그 투표함에다가 그 전체 투표수, 전체 투표수는 이제 집계가 됩니다. 사전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계가 되는데 그 투표수에서 20%를 추가로 M당 표로 일괄 프린트를 해서 그 통에다가 일일이 집어넣는 것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조작하는 그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표갈기와 표엉기 비교 중에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표갈기는 사실상 수치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거나 이제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조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리에 최대한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표 엉기도 장점이 있는데요. 표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사실 그 표갈기도 상수가 지역마다 한 뭐 4~5가지 종류로 상당히 이제 간단하지만 표 엉기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전국에 대충 20%라고 보면 되고요. 서울 지적은 약간 높은 이제 정확하게 뭐 30일지 25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25로 추정합니다. 그 정도로 서울은 25, 전국은 20일 정도로 상수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계산도 너무 간단하고요. 조작할 때도 그 표만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원래대로 복원을 했을 때 사전 투표에 민주당이 그리고 당일 투표에 좀 한국당 통합당 지지자들이 몰렸던 것도 그 특성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갈기는 일부 지역에 좀 오류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조금 어려운 안 맞는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1후보, 2후보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나머지 후보들, 무소속이나 나머지 후보들은 약간씩 안 맞는 부분이 일정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표 엉기는 또 단점은 있는데요. 아주 대규모의 사전 투표함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뒷부분에서 한번 이 부분이 상당히 쉬울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 방법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표갈기에서는 만약에 표함을 빼서 재개표를 했을 경우에 1번 후보, 2번 후보와 표가 완전히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겁니다. 2번 후보에서 1번 후보 이제 옮겼을 거로 예상했으니까요. 근데 표 엉기는 전체 표 숫자가 아마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물론 선거인명부에 가짜 사인이 추가됐다면 선거인명부와 전체 표 수는 이제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명부가 맞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검증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증거물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갈기는 말씀드린 대로 개표 현장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가 다 필요합니다. 분류기, 개수기, 라우터 그리고 서버까지 이 경로에 있는 모든 전산장비 일체가 다 증거로 필요하고요. 근데 표 옮기는 조금 다릅니다. 선거인명부 그리고 사전투표를 직접 했는지를 일일이 전화를 해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당을 찍었는지도 확인이 되면 더 정확하겠지만 굳이 그건 이제 각 그 국민의 프라이버시일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사전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국적이 불분명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그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량 복사된 표가 안에 있는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를 표를 다 도장을 찍기가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제 추측에는 민주당 표가 찍힌 약간 이제 진짜로 찍은 듯한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것까지도 이미지로 충분히 프린트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임의로 조금씩 회전시킨다든지 일부러 조금씩 다르게도 충분히 그 프린트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량 복사된 표, 그리고 그 잉크 염료 같은 것도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컬러 프린트의 잉크냐, 아니면 투표함에 있던 그 잉크냐, 그 부분이 분명히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국민들께서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직접 도움이 되신 분은 한의사 K라고 물론 이제 이분들이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한의사 K라고 밝혀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이제 필명을 얘기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먼저 최초 제안하셨고, 그다음 TODD 토드라는 공학을 전공하시는 이분의 동료가 있습니다. 이분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서 SG라는 이분은 이제 20%를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20%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분은 또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십니다. 예, 저도 자영업자라서 좀 많이 반가운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병호 TV에 그 제보를 해주신 제미동포 경제학자도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20%의 부분의 의혹을 가지시는 비슷한 내용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표 온기는 바로 국민들의 이 뜨거운 애국심이 불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 혼자서 열심히 또 찾아보고 노력했을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좋은 제보를 주셨고, 그 제보 중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물처럼 좋은 제보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또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엑셀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너도 나도 봐가면서 엑셀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은 투표에 오류들이 잡힌다. 이런 부분을 열심히 지금 토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누군가가 잘못했고 이 부분은 누가 조작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온 국민의 눈을 보고 더 이상은 피하고 도망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조작되는지 시나리오들을 간단하게, 이거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표갈기 시나리오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 방법대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표갈기 시나리오로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표 옮기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표갈기 시나리오랑 좀 시작 부분은 비슷한데, 거기 진짜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득표율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는 몇 프로를 해야 된다 라고 목표치를 설정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표 얹기 방법으로 20%를 설정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의심 정황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씩 들었지만 직접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전투표의 의심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빳빳한 투표용지들, 이런 의견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편으로 이동할 때 너무나도 호술하게 이동되는 부분, 그리고 선관위 투표함 보관하는 곳에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든지, 그리고 이상하게 파쇄된 그 종이 뭉치들이 나왔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확대 화면이, 이게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요. 이거 보면은 그 표 용지 부분이 확실합니다. 투표 용지를 왜 굳이 파쇄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황당한데, 헬스장에서 이 투표 그 사전투표 용지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도 호술하게 가방 모양으로요, 보관되어 있다는 것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봉인지가 이 봉인을 제대로 뜯을 그 시간 이전에 이렇게 막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것도 이제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본인이 참관자로서 봉인 사인을 했는데 도착지에서는 그 사진을 또 찍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모든 어떤 참관자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의심을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조작이 됐을까 걱정하시는 그런 정말 머리가 좋은 현명하신 국민들이 이렇게 그 봉인했을 때와 나중에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조작된 흔적이 사인이 전혀 다른 흔적이 보인다면 이 인증 사진을 찍지 않은 다른 많은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봉인 사인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투표 용지 투표함을 개봉할 때 그 봉인에 있는 사인이 같은 사인인지 그리고 봉인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이 동시에 그냥 떼고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참관인들이 상당히 그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고 불만을 이제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의혹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그러면은 그 사전 투표함을 전국에 있는 모든 사전 투표함을 어떻게 조작하겠냐, 그게 말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 용지를 원래 이걸 조작을 하려면 투표함을 어떻게든 뜯어 가지고 열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투표를 다 다시 확인한 다음에 투표 그 비율을 한번 득표율을 한번 계산해 보고 득표율대로 또 그에 해당하는 이길 수 있는 민주당표를 더 넣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국의 각 지역, 각 구, 각 동, 각 투표소마다의 총 투표수는 딱 나와 있습니다. 사전 투표수는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곱하기 20. 그 곱하기 20이라는 수치는 곱하기 20%를 했을 경우에 그 표만큼만 추가하면 전국에서 무난히 뭐 160석, 180석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사전에 보정값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수를 찍어내고 거기마다 이제 배치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할 거고요. 그리고 그 통마다 너무나도 꼼꼼하게 다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냥 각 투표소에 어느 정도의 뭐 1000표다, 2000표다 이런 게 있다면 그렇게 놓고서 표에 그냥 골고루 적당하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넣어주고 위쪽에 있는 봉인지를 떼었다가 지금 이 상황은 가정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대로 했을 때를 이제 가정하는 건데 봉인지 위쪽만 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자물쇠 같은 그런 봉인지나 그걸 잠금을 뗄 필요도 없습니다. 위쪽에 넣는 투입구가 있잖아요. 투입구 봉인지 한 장만 떼면 되거든요. 봉인지 한 장 이렇게 떼가지고 그 통별로 그냥 거기 한 지역 내 한 동에서는 그냥 골고루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 통에는 정확하게 몇 개 넣을 필요가 없고요. 이미 계산된 그 표를 가지고 투표함에 골고루 넣어도 되고요. 이게 어쨌든 제가 보니까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그 투표소별로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각 투표소별로 구분되지 않고 그 동 전체를 그냥 하나로 통을 쳐가지고 전체를 뽑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동에 있어서는 그 투표함만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몽창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될 것인데 어쨌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안에 이걸 열어가지고 뜯어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없고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시간 안에 이것을 작업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또 얘기도 있는데요. CCTV는 일시 정지시키면 됩니다. 일시 정지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그 중국제 CCTV는 얼마든지 해킹으로 일시 정지하는 게 가능하고요. 물론 국산 장비들도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작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지 화면으로 있습니다. 동영상이지만 동영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지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인데 어떤 잠깐 그냥 프로그램 조작 같은 걸로 아마 전국에 있는 CCTV가 동일 CCTV라면 그럴 수 있는 더 확률은 가능성은 더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트릭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일시 정지만 딱 눌러놓고 들어가서 불을 뭐 필요한 정도만 켠 다음에 봉지 하나 떼고 막 집어넣고 그쪽에 해당하는 봉인지만 붙여놓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표 얹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자고 이제 그 시스템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컴퓨터로 해야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닐 것 같다 하고 이제 약간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이 여러분 한 네 분 정도가 이렇게 그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이분들 의견도 한결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투입을 해서
표 얹기죠. 표를 더 얹어서 투입을 해서 조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도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거 신빙성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증거들을 다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그 표갈기에 해당하는 증거들이고요. 오른쪽은 표 얹기에 해당하는 증거들입니다. 이제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들인데요. 즉 개표 현장의 모든 전산 장비 일체, 그리고 선거 그 반대로 표 얹기라면 선거 인명부. 지금 이상하게 선거 인명부를 자꾸 안 주려고 하고 있거나 늦게 주고 있죠. 선거 인명부가 조작이 되는지, 이분들이 진짜로 사전 투표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대제를 해야 되고, 그 안에 그 잉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대량 복사가 된 흔적이 있는지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국민의 지혜와 용기와 실천으로 선거 의혹을 밝혀냅시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이걸 조작을 했고 숨기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그 사건이 정말 실제로 존재했었다면 절대 국민의 눈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선관위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요. 서로들 지금 너무나도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SNS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그 증거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눈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당하게 밝혀냅시다. 당당하게 우리 지혜를 모아봅시다. 절대 우리가 정말 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의혹에 불과하거든요. 의혹이 있다면 의혹은 푸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지혜를 모아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렇게도 너무나도 진짜 이러한 그 조작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들과 그런 통계들과 그런 분석들과 이런 증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조작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들어갈 수 있을 단계 정도의 증거는 분명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작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게 티가 나게 했기 때문에요.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우리 밝혀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바실라 TV 조시아였습니다.